한 사람이 선행의 파동을 일으키면 다음 누군가가 또 다음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뜻을 이어가야 비로소 파도가 되어 세상의 큰 울림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행복바람이를 통해 기부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보시바람이의 공덕에 대해 전할 수 있다면 이 작은 움직임이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어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것입니다.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는 부처님, 부처님이 카풀 받으시고 여러분 자비 강문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